그거를 조립하신 분이 그거 조립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애 먹었다고 떼지를 말라고 했어요. 떼는 순간 안 맞으면 발을 또 거꾸로 풀어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 돼. 화면을 조금이라도 누르면 안 된다고 네, 네, 네. 솔직히 사람 얘기해 주셔가지고. 네. 就是等一下要跟不动产还有房东移交的东西。
공장 같은 거 있어. 지금 실물로 저거 같이 내는 거. 이거 조심해야 돼. 저 저거 제가 현장 조심해 있고. 되면 안 되나요? 그게 그렇지.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? 큰일 나요. 네. 나사가 그렇게 많이 깊숙이 박히질 않아요. 네. 그리고 이게 더 이거는 이거 메리트예요. 네, 요거는 네. 탈착이 안 되고요. 네, 빨리 네, 요거는 탈착하고 한 거예요. 요거랑 똑같은 건데, 요거가 조그만한 거예요. 네. 그리고 등은 두 개로, 저건 여섯 개지만 이거 두 개로 돼 있어요. 네. 그리고 저희들이 쏴고 쏘고 나서 도배를 해요. 네. 그럼 벽지가 여분이 요만큼씩 나와 있어요. 칸만큼. 네. 네. 그러면 그냥 나사를 빼서 쭉 잡으면 손들하고 여기랑 붙어있기 때문에 벽지가 쭉 찢어져요. 뭐 딴 탑업이 살 뻔했네요. 네, 이거는 그냥 물로 닦으면 그냥 싹 닦이고요. 이사온에 비하면 뭐 제 낱말 들었다가 포장이사를 했는데 지금 집 상황이 이러고 있습니다. 왜 그랬냐, 이사하는 날 바로 당일 도배를 하는 바람에 덜 말라서 행거를 달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마를 때까지 이렇게 놔두고 지금 이제 마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행거를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 제 몫입니다. 만약에 도배를 하고 그 짐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미리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포장이사를 반포장이사를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저처럼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. 예, 지금 이게 바로 160만원짜리 포장이사의 현실입니다. 예,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어요. 예, 그리고 다 박살납니다. 예.